달래가면서 뜯어보죠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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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봐봐, 뜯는다. 잠깐만. 조심해요. 잠깐만. 조심해요. 한 번 더. 천천히. 천천히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나 누수점 발견했어. 어디요? 여기. 아. 여기 빛 다 보이지? 그러네. 여기도 그래, 여기도. 어, 여기도 지금 다 뚫렸어. 누수 흔적이 이쪽 같아요. 아, 그쪽이요? 보이죠? 네네, 보여요.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폼을 쏴도 되는데, 네네. 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? 같이 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쏘면 다 잘 보이니까. 아. 자, 이 밑으로 기아장을 보게 되면 이쪽에 구멍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 뻥 뚫렸어요. 그래서 이쪽 부위가 이제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쪽 부위를 폼으로 메꾸도록 할게요. 빗물이 오지 않도록 폼으로. 어! 여기 지금 빛이 사라졌어. 어, 폼 여기 나온다. 어, 여기 거 같다. 이게 빈약한데. 여기요? 어. 빛이 차단됐어. 모짜리 자체에 지금 실리콘이 하나도 싸져 있지 않아요. 오래되면 이렇게 녹이 발생이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부위는 삭고 다시 빵꾸가 나서 누수의 원인이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모짜리를 한 번씩 다 찍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보기엔 좀 쉬울 것 같은데 해보면 좀 팔이 아파요. 됐습니다. 보가 한번 싹 해주고 그 다음에 루바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얘기하세요. 예. 아, 760. 760 하나 더. 예, 하나 더. 그리고 500 하나만 더 주세요. 다 잡았어. 오케이. 여기 2400. 2400? 100 잡고? 아, 100 잡고 2400. 저부터 맞출게요. 됐어요. 여긴 꼈어요. 됐어요? 잠깐만. 응, 됐어. 915. 잘 됐어? 네, 여기 직각 맞아요.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.